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밤 11시 40분이네요. 오늘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은 이렇게 요즘에는 한 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터지는지 막 아예 엄청 힘든 일은 아닌데 좀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머릿속에는 다 예상이 됐던 건데 뭐가 이렇게 탁탁탁 막혀. 그거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진짜 피곤하기도 하고 좀 뭔가 일도 안 풀려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 채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영상도 계속 차단당하고 막 이러니까 아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아직 유튜브를 이제 뭐 거의 한 5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참 이래도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이런 막 차단당하고 이럴 때마다 아직도 좀 갈 길이 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오늘도 때마침 Thunderzy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우리 채널명이랑 똑같네? 아 설마 저희 채널명을 의식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예, Thunderzy와 2-9-0 저 이분 알죠? 예. 이 두 래퍼가 협업한 칠린이라는 곡이 올라왔습니다. 뮤직비디오예요. 요즘 Thunderzy 한 달에 한 뮤직비디오가 한 두세 개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엄청 허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죠. 허슬한 래퍼들은 모두가 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내놓고 새로운 음악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들은 모두 다 직업을 갖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니까. Thunderzy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기캡니다. 예, 목소리가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참 목소리는 좀 축복받은 목소리다. 래퍼로서의 Thunderzy 목소리는 정말 축복받은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목소리에서 주는 뭐 도판 느낌도 그렇고 카리스마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이 많은 래퍼라는 거죠. 아직 제가 또 이 뮤비를 안 봤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Thunderzy와 2-9-0가 함께한 칠린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요즘 힙합 뮤비에 보면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이제 레이싱 컨셉 비디오들이 많아. 오. 깨알 정보 하나 드리면 Thunderzy가 저거 입고 있는 티셔츠는 그 스투시와 전설의 힙합 듀오인 갱스타 콜라보 티셔츠입니다. 한국에서도 저 발매했을 때 인기가 많았어요. 예. 멋있는 티를 입고 있네. 오. 약간 락 어프로치 성향도 좀 있네. 몽골이긴 한데 약간 LA 바이브도 느껴지는? 아. 진짜 좋지 않나요 목소리가? 아 싱잉 랩을 해도 기가 막혀요. 진짜 무슨 퓨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확실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자주 내고 이런 거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몽골이 팝에서 개인 뮤직비디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오, 호호. 아, 바이브 너무 좋아. 오. 근데 그게 참 유독 많지 않아요? 지금 또 보다 느끼는 건데 몽골 힙합 뮤비는 이런 레이싱 장면이 들어간 비디오들이 다른 나라 힙합 뮤비에 비해서 유독 많은 것 같긴 해. 확실히 이런 차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되게 좀 즐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음악이 되게 청량감 있어서 좋다. 에이. 그 가성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나 그게 되게 듣기 좋네. 딱 이런 거는 록 페스티벌에서 즐겨야 될 곡이죠. 좋다. 저는 사실 던덜즈가 빡센 랩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던덜즈의 목소리 자체가 쓰임새가 되게 다양하고 재능이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팝5의 그런 곡들 있잖아요. 노래도 잘해. 뭐 가창력이 뛰어나야 노래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음색이 독특하고 그 자신의 음색으로 낼 수 있는 그 가창에 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면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던덜즈의 목소리는 사기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오늘 되게 스트레스가 사실 되게 많았던 날인데 힐링받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 사실 계절상 한국은 이제 9월이면은 이제 뭐 달력만 보면 가을이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요즘 이상고온 때문에 뭐 지금 9월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야. 폭염주의보도 발효될 정도로 지금 뭐 서울 날씨도 미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순도 더 지나가야 이제 가을 느낌이 올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청량감 있고 시원한 곡을 즐겨도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씨예요. 던더리스의 팝5가 느껴지는 곡들 리액션 비디오를 잘 안 했어요. 저희 채널 색깔과 잘 좀 안 맞는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 곡은 약간 그런 성향도 있지만 락적인 성향도 있고 힙합의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이 다 담겨 있어서 좋았어요. 뮤직비디오 컨셉이나 이런 느낌들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